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서버니에서 노보 쪽으로 내려가는 비행기 경로입니다. 네, 에란겔에서 비행기 동선상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서버니 중심의 자기장, 이게 이번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살루트 선수도 전방에서 라인을 우측으로 좀 당겨야겠죠. 네, 야스나가 좀 걸쳐졌고요. 쉐토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자기장 잡혔어요. 네. 비행기 동선상 처음 초입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 잠깐만 이거 자, 여기서 지금 차례. 야, 태민. 야, 태민 선수. 승용을 좀 먼저 끊어냈습니다. 예, DP 탈로 해가지고. 예, 밟아서 좀 정리까지 하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지어보려고 합니다만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그 한. 와. 오, 자, 그렇군요. 예. 와, 시야가 많이 좀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네, 각을 좀 만들었네요. 자, 집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 기다리는 상황에서. 배짱 보세요, 이 선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수류탄도, 블루존 수류탄. 블루존으로 들어오지 마라. 네, 시간만 두고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네, 세팅이 되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타이밍 계산대로 지금 완벽한 수비. 자, 보여주는 모습 지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완벽해, 퍼펙트. 야, 그리고 위쪽에서 네, 상 야! 이도닉스 올킬? 박살냈어요. 이도닉스 올킬인데요. 히딜 히즈레시 두 번째 분양받은 곳이 저곳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어이,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올킬 집으로. 에란길에서 두 채 가지고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서 끊어낸 데까지 성공을 했고. 자, 이건 해암 선수. 네. 자, 위에서 지금 시야 나오네. 근데 여기도 V7 펌필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소사이드 스쿼드가 크게 돌아주면서 만약에 이쪽에 기절 로그를 확인한다? 드립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돼요. 자, 외딴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수류탄. 성광인가요?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죠. 네. 완벽합니다. 아~ 자, 들어와서 끌어내고. 네. 자, 확해까지 냈습니다. 중앙인가요? 자, 이 위치는요. 아, 정확하게. 자, 자, 다나와서 자기장 들어갔어요. 이제는 로키 서울을 살짝 한번 빼놓는 타이밍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기장에 가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KPT. 아, 이거 네. 성장 선수 투입방이. 성장 선수 끊어낼 수 있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기 디지코팔. 장군 선발 들어갑니다. 피오. 장군몽군이에요. 피오. 야, 야! 피오. 자, 두 명째. 덫을 쳐놨는데 진짜 큰 고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해븐이 있거든요. 태민. 자, 들어온 상황에서 위치 좀 바꿔주고. 자, 광동플렉스가 이걸 치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젠지의 그 네. 킬로그가 안 올라오니까. 네. 불쌍 무너졌어요. 간만 보고 있죠 지금. 네. 점수 1, 2점 기대를 갖고. 자, 암살 붙었는데요. 이거 제체 체크하고 있어요. 아, 근데 광경이 맞습니다. 헤더가 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적당히 용병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거는 광동 플릭스가 오케이. 일단 우리 한 점 한 점이 모자라니까. 자, 그래서 결국 걸렸습니다. 예, 태민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상황이고요. 자, 성장이 움직여. 성장이 하나 좀 잡아내고. 자기장 박. 자, 자, 들어온 상황에서. 자, 광동도 지금 쓰러져요. 램바. 여기 헤더가 지금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 자, 뒤에 메워냈습니다. 자, 두 명 기절 중입니다. 킬로그 올리게 되면 젠지가 역으로 암살 칠 수도 있거든요. 네. 젠지가 인원 보정까지 하면서 경기. 자, 입구 탈출하고 있고 들어온 상황에서 야! 히카리 하나. 타이밍이 좀 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아프게 지금 들어갑니다. 공멸이에요. 자, 위키드 충전하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구도가 되면 다나와이스 포츠를 진짜 빵끝 웃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왜 4인 돌격이 들어올 만한 팀이 단 한 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동 난리 났어요. 예, 게임 PT가 들어오면서 쉘터 쪽에서 기절 로그 두 명 내버리면서 전력 유지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네. 네, 남쪽에서는 여기 대동, 뒤에서 고행고 들어오려는 과 가운데 대박 기절. 네네. 대박 날 수 있어요. 대박 날 수 있어요. 레이닝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다나와이스 포츠 로키 서울 쪽을 노려야 될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로키와 서울이 오케이 우리 쪽으로 뚫겠다 뺄까 말까 혹은 이쪽에서 연합 수비로 한번 다 잡아먹을까? 네. 이 생각하고 있나요? 자, 로키와 서울 지금 이건 협력이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네네. 버리고 가자. 가자. 할 만큼 했다. 그렇죠. 여기 땅값 떨어졌다. 네, 바로 그러면 지금 젠지는 들어가겠죠. 자, 구멍이 없어요. 자, 차량 터져서 뒤집혀진 거 저거 캐치하면 자, 서울 선수 아메리카는 기절. 자, 여기 무너집니다. 여기 못 버텨요. 자, 남은 선수 지금 대박. 자, 그러면 쌤 들어오면서 PO 지금 기절 중 상황에서 블루존 수류탄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후에 여기서 체력 지금 PO 선수 PO는 끝난 거 같고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디지구팔이 안쪽에서 얼마나 시간을 더 벌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연막 치면서 계속 들어갑니다. 시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치게 된다면 역으로 수류탄 뿌릴 수도 있을 것 병일. 같아요. 이노닉스 오늘 철벽인데요. 네, 지금 초롱성입니다. 여기 뚫리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옆집까지 탐을 했는데요, 이노닉스. 네.
자 이거 각폭으로 해서 쪽창문에다. 네, 살짝. 괜찮은데요? 자 던져주고요. 태민 선수가 김준 선수 기절시키면서 자 디지구팔이 살아올 수 있도록 시간 계속 벌어주고 있습니다. 네, 디지구팔 지금 지붕 쪽에서 플레이고요. 지금 계속 봐주고 있어요. 여기는 막내가 성장! 성장이 막내 잡았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젠지도 도로 근처로 나가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포지션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래.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자 던지면서 들어가는데요. 끈질기게. 자 위치 위치 와! 와! 태민! 자 오늘 힘 내는데요. 예! 위치 위치 위치는 오우! 여기 기절. 규현 선수님 위치. 자 주변 지금 살펴보는데 역으로 돌아가면서 트레이드 괜찮습니다. 자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파이 오우! 김준. 김준 나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브리핑 됐다면 여기에 디지구팔. 던져진 수류탄 디지구팔 선수가 반드시 던져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확해치기 괜찮은데요? 1대1이요. 와! 와! 야 이거 바로 들어갔어요. 하이! 안 들어갔으면 죽었습니다. 네. 자 그럼 성방?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내죠. 아 위치 읽었어요. 위치 읽었어요. 와! 디지구팔! 자 이 정도면은 젠지에게 고질적으로 지적됐었던 부분 건물 내 인파이팅 네. 부분도 조금 더 레벨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보여줘야죠. 대바하면 사실 대박 플레이가 마지막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네. 4대1에서 막 치킨 먹어주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디지구팔? 지금은 이 두 팀의 싸움을 한번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노닉스 나와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도 연막줄 좀 보고 쏴주죠 서로. 기절한 걸 먹겠다 네.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대박! 아! 오히려 역으로! 디지구팔 했어요! 그리고 점수 안 주겠다! 네! 대전 네. 판단! 자 이거 낚았어요, 낚았어요. 살리고 점수 안 주는 것도 방법이죠? 어 그렇죠. 네. 자 상대 지금 네, 달려옵니다. 아, 달려와요. 합니다, 이거. 네 이거 들어온다. 네. 혼자 할 수 있을지 황 박사 과연. 자 박사님 지금 출동인데 박사님이 흔들어주려면 연막이 네. 있어야 되는 연막이 아! 타나와 이스워체! 완벽한 세이브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이번 경기 치킨을 가져왔는데 이노닉스 슈퍼 플레이가 터져 나왔어요. 아 저는 이번 매치의 다나와이 스포츠를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진자의 여유.